어머머, 머리도 많이 길었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의 경표 오빠 동생으로 나온 아역 배우 김선입니다. 아홉 살이 돼서 벌써? 일찍이 쟁쟁한 배우들 틈에서도 존재감 뿜뿜하며 국민 여동생으로 불렸던 설이. 이후 다양한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설이가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대표 아역배우. 연기도 잘하고 옷 꾸미는 거, 매니큐어 바르는 거 그런 거 다 좋아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가요? 친구들이요. 그래서 영재발굴단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서 나왔는데 그건 저희 오빠예요. 어? 오빠? 저희 오빠는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네. 알파고 같이 똑똑해요. 그 웬만큼 똑똑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귀여운 서리의 제보에 응답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곳은 인천의 한 아파트. 안녕하세요. 네, 저희 SBS 영재발굴단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듣긴 했거든요. 서리한테 내가 오빠 영재 아니야. 아니야 오빠. 지금 영재발굴단 보니까 똑똑하고 그런 게. 아 이거 엄마 불안한데 엄마가 지금. 오빠 나올 만해요? 네. 보세요. 맨날 책만 읽어요. 어. 안녕하세요. 영재발굴단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동생 서리가 강력 추천한 오빠. 자신감에도 똘똘하게 생겼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책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 영어로 읽어요? 네. 영문판? 오? 인사 한번 나누곤 다시 책에 빠져버린 겸이. 12살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게 재밌어요? 동화 아니에요, 그냥? 동화긴 한데 이 안에 신비로운 수학의 세계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다가 뜬금없이 수학의 세계? 오. 제가 이 책에 나온 수수께끼를 읽으니까 맞춰보실래요? 수수께끼요? 네. 4 곱하기 5는 12, 4 곱하기 6은 13, 4 곱하기 7은? 4 곱하기 5가 14요? 12?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세요. 센 거죠. 4, 7, 14 아니야? 저 14인가? 4 곱하기 7은? 7은 28이 아니야? 28 아니야?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진법이 아니라 다른 진법들을 써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4 곱하기 5가 20인데 28 진법에서 20은 12가 돼요. 4 곱하기 6은 21 진법으로 계산하면 13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곱셈식을 보고 다른 진법을 적용해 본 후 그 속에 규칙까지 찾아 답을 도출한 겸이. 아, 플러스 3. 그다음에는 24진법을 이용해서 계산한 14가 답일 것 같아요. 아, 이게 이해하고서 아 한 거예요? 저 리액션 너무 많은데 이거. 이 작가가 루이스 캐롤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학 교수세요. 그래서 이 책 곳곳에 다양한 수학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숨겨놨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재밌어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동생의 증언대로 스마트함이 폴폴 풍기는 겸이가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초등학교 12살 김겸입니다. 잘생긴 김겸. 어떤 걸 잘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다 좋아서 하나만 꼽긴 어려운데 수학이요. 딱 틀렸을 때 되게 큰 희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경시대회 나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수학을 잘해서 뭐 누구를 이긴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고 그걸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